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온 가족이 함께 떠날 수 있는 겨울 관광지를 찾고 계신다면 철원 한탄강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강물 위에 다리를 놓아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한탄강 몰리위길 트레킹 코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U자형 협곡 사이로 한탄강이 굽이굽이 흐릅니다. 관광객들이 한탄강 위에 놓인 다리를 밟고 솔솔 불어오는 바람과 강물 소리를 만끽합니다.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덧 일상의 스트레스도 잊힙니다. 자연환경도 아름답고 이 출렁출렁하는 다리를 걷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탄강 무리길 트레킹 코스는 태봉대교부터 은하수교, 고석정, 순담계곡으로 이어지는 부교와 강변길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다리를 밟고 강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걷다 보면 철원 구경 중 하나인 송대소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자연 경관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육각형 모양으로 우뚝 솟은 주상절리는 관광객들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진짜 저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우리 철원 한탄강에는 강을 중심으로 한 현무암 주상절리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한탄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무리길 트레킹 코스는 태봉대교부터 은하대교까지 1km 구간이 개방돼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부터는 순담계곡까지 약 8km 구간이 전부 개방돼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헬로TV 뉴스 전소연입니다.